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장병 이야기 아홉 번째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협심증 치료할 때 시술을 할 것이냐, 수술을 할 것이냐 또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실제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알고 계셔야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가족 중에 협심증 치료를 할 때, 그래서 오늘 강의는 시술이냐 수술이냐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통계는 아직 서구 구미하고 달리 이제 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이.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 이런 심장,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빨간색을 보시면 심장 질환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막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암보다 지금은 거의 비슷해지지 않았나. 특히 똑같은 혈관 질환인 뇌혈관 질환은 약간 뭐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암하고 거의 최근에는 비슷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심장 질환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협심증, 심근경색증이죠.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동맥경화증은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상적인 20대, 30대, 40대 혈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화살표로 보시면은 혈관 내에 침착이 이제 콜레스테롤로 대표되는 그런 염증성 반응, 또 이제 퇴행성 반응으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성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화가 된다, 동맥이.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고, 이게 동맥경화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이제 있으면은 이런 과정들이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뭐 위험 인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나이부터 시작해서 조절 가능하지 않는 인자지만, 또 가족력, 뭐 인종, 또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별 뭐 이런 것들이고, 또 조절 가능한 인자로는 뭐 이제 당뇨 고혈압을 대표로 해서 흡연, 또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험 인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동맥경화는 빨리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동맥이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되는 것이고, 뇌혈관으로 가는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뇌졸중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스텐트 시술과 수술을 이제 비교해서 그림으로 보면은, 먼저 이제 스텐트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혈관입니다. 심장 혈관이든 뭐 뇌혈관도 마찬가지고 동맥경화에 의해서 좁아진 부분에 카테터를 삽입을 하고 철사를 넣고, 철사를 통해서 이 이제 스텐트가 씌워진 풍선 을 카테터를 통해서 그 이제 협착이 있는 부위에 위치를 시킵니다. 위치를 시키고 풍선과 이 스텐트를 같이 부풀리게 되면은, 풍선은 이제 저 공기를 빼게 되면은 줄어들게 되고, 스텐트는 늘어난 상태로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착이 있는 부위에 스텐트가 씌워진 채로 팽창이 된 상태로 이렇게 협착을 확장을 시킨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시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시술은 시간도 좀 짧게 걸릴 수 있고, 또 손목 혈관이나 이 대퇴부에 있는 혈관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가슴을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장점이 뭐 있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수술은 이렇게 협착 부위가 예를 들어서 있으면은 그 협착 부위를 지나서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혈관에 이식을 해주는 겁니다. 대동맥에서 협착 부위를 지나서 정상 부위로 이식을 해주게 되고, 또 내흉동맥, 이거는 이제 정맥이고요. 내흉동맥을 이용해서 또 협착 부위를 지나서 관상동맥에 이식을 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수술과 시술의 근본적인 차이죠.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시술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혈관이 이제 협착이 있는 부위에 일단 유도 철사를 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리미질을 한다고 그러죠. 풍선을 씌워가지고 그 풍선을 부풀려서 이 좁아진 부위를 넓히고, 이게 이제 풍선 확장술만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풍선 확장술을 하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면은 뭐 여기에 이 콜레스테롤이나 혈관 협착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어지지는 않죠. 이게 없어지지는 않고 약간 대리미지라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장은 되지만. 그래서 다시 또 협착이 또 생길 수가 있죠. 협착이. 아무리 대리미지를 잘해도 이 풍선이 없어지면은 다시 또 좁아진 부위가 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텐트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텐트는 이게 이제 하얀 게 병변이라고 보는데 이 혈관의 좁아진 부위에 아까 말한 대로 철사, 유도 철사를 넣고 풍선으로 대리미지를 한 다음에 그 풍선 위에다가 이런 스텐트를 씌워가지고 풍선을 이제 디플레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바람을 빼게 되면은 풍선은 빠져나오고 스텐트는 제자리에 남는. 그래서 병변이 있는 부위를 건드려서 그 협착이 있는 부위 자체를 넓혀주는 게 스텐트 시술이고. 관상동맥 시술은 이 병변이 있고 협착이 있는 부위는 뭐 심하든 안 하든 병변의 모양이 어쨌든 상관없이 그 원이부 거기를 지나서 협착이 있는 부위를 지나서 새로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속도로라고 치면은 경부고속도로에 차가 정체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체 부분 또 사고가 난 부분을 뚫어 주는 것이 스텐트라고 한다면은 이제 국도를 새로 만들어 주는 이 정체 부분이 또 고속도로가 사고가 나서 도로가 파손이 돼 있을 경우에 그 도로의 파손 유무와 상관없이 그 뒤쪽으로 새로 국도를 만들어줘서 혈류가 가게 하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식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식술하고 스텐트의 근본적인 차이는 좁아진 병변 자체를 건드려서 넓혀주는 것이 스텐트라고 한다면은 이식 수술은 그 좁아진 병변을 지나서 새로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근본적인 구별이 그리고 스텐트는 요 사진에서 왼쪽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볼펜의 그 스프링 같은 다양한 모양이 있고 요즘에는 여기에 약물을 발라서 다시 재협착이 혈관의 염증성 반응이 안 생기도록 하는 약물 스텐트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죠. 이 스텐트의 장점을 보면은 이제 당연히 뭐 가슴을 열지를 않죠. 개용을 하지 않는다. 뭐 개복 하는데 개복은 배를 연다는 뜻이고 개흉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흉이라고 해야 돼요. 개흉술을 하지 않는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데 스텐트하고 수술은 뭐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처가 없기 때문에 감염이 없고 입원 기간이 비교적 짧고요. 그 다음에 수술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뭐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근데 스텐트는 시술하는 시간도 짧지만 바로 응급실에서 심근경색증이 있는 환자는 2시간 내로 또이저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술의 장점이고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을 스텐트에 입혀서 여기에 재협착이 일어나는 것을 좀 연기시키는 그런 스텐트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점으로는 스텐트는 역시 이제 간단하고 짧은 협착이 있는 혈관 같은 경우는 좋지만 혈관이 아주 많고 여러 개고 또 길고 또 거기에 석회화라든지 혈전이라든지 복잡할수록 스텐트는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그 시술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번 스텐트를 했다거나 또 완전히 이 스텐트는 그 철사가 이게 뚫어져야 그 병변 자체를 손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병변을 뚫지를 못하면은 스텐트를 삽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폐쇄가 돼서 오래됐다 그러면 스텐트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복잡한 그런 경우에는 스텐트를 그 복잡한 데를 건드려서 거기를 또 늘려서 스텐트를 입히기 때문에 그럴 때 찢어지거나 또 석회화가 파열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병변이 복잡할 때는 그 스텐트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고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석회화가 돼 있고 완전히 폐쇄가 돼 있거나 이 석회화가 심한 거 혈전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스텐트를 하면은 여기다가 철사를 집어넣거나 뭐못 집어넣으면 할수 없지만 집어넣어서 이 병변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병변을 그대로 둔 채로 풍선 스텐트를 갖다가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찢어지거나 뭐 혈관이 이 좁아진 데가 석회화돼 있으면 뚫고 나가거나
철사가 말이죠. 이런 경우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한 경우에는 스텐트가 효과적인데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스텐트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혈관일 경우에는 스텐트보다는 수술로 가는 것이 성적이 더 좋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스텐트는 이제 두 군데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손에 있는 요골동맥 또 다리에 있는 대퇴동맥이죠.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요골동맥인데 대개 손은 요골동맥하고 이쪽에 동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서플라이를 하게 되는데 이 요골동맥 천자를 해서 뭐 막히지는 않지만 혹시 여기 천자를 해서 막힌다 하더라도 손 사용하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심장 혈관에 접근을 하는 요골동맥 방법이 있고요. 대퇴동맥은 여러분의 이제 사타구니 쪽이죠. 그쪽으로 동맥을 뚫어 가지고 또 똑같이 이 사타구니 쪽에서 심장 혈관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제 요골동맥을 통해서 손으로 하기 때문에 누르기도 좋고 수술 후에 큰 합병증 없이 상처도 좋고 이렇게 해서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스텐트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오른쪽 관상동맥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중간 정도에 서해안 고속도로 뭐한뭐 어디쯤 될까요? 이제 시흥 뭐이 정도 되는 부위가 좁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좁아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철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풍선으로 이제 여기에 부풀려서 좁아진 부위를 일단 넓혀주는 대리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 번째 그림을 보면 스텐트를 입힌 풍선인데 그 풍선을 다시 삽입을 해서 확장을 시키면은 이 넓어진 좁아진 부위가 넓은 상태로 이 스텐트가 지탱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나서 찍으면은 이렇게 혈관이 확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텐트는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또 좁아진 부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볼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자, 개흉 수술은 여러분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늑골, 흉골, 여기 가운데가 흉골이고 늑골이고 연골인데 연골 뒤쪽에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이 내흉동맥이 오른쪽 왼쪽에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수술하기도 하고 또 다리에 있는 그 대복제 정맥, 다리에 있는 정맥을 띄어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또이 혈관 이식술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내흉동맥을 이렇게 흉골 절제를 하고 반대편에서 절제가 들어오겠죠. 제낀 다음에 이 내흉동맥을 박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좁아진 부위에 원이부에다가 새로 국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이게 이제 내흉동맥을 위한 수술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심장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박동을 하는 상태에서 해서 이렇게 하는 어떻게 무심폐기 또 탈심폐기 관상동맥 이식술이 요즘은 많이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흉 수술은 뭐 여러분들이 단점만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장점이 많아요. 병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할수록 시술보다는 수술이 낫고요. 스텐트보다는 수술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스텐트 시술이 불가능한 완전히 막힌 그런 석회화된 병변도 당연히 수술은 그 병변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병변을 지나서 이렇게 이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폐쇄됐거나 스텐트를 넣었는데 또그 스텐트가 막혔다든지 그러면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혈관이 많을 경우에 복잡할 경우에는 수술이 훨씬 좋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물론 이제 개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남고요. 감염이 있고 또 가슴이나 하지에 가슴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하지는 정맥을 띄기 위해서 절개가 이거 입원 기간이 뭐 시술보다는 당연히 길겠죠. 그리고 수술 부위에 또 염증이나 감염이 위험이 뭐 5%, 3%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개흉 수술은 이제 흉골 절개하고 다리에 있는 혈관은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있는 정맥을
이제 채취를 할 경우에는 또 여기도 또 절개를 해야죠. 그래서 개용은 흉고를 가운데 절개하는 게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해서 벌리고 내흉동맥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걸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심장에 접근을 해서 혈관에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수술 후에 이제 혈관 절개 모습인데 이거는 약간 비틀어지기는 했지만 이 정도 한뼘 정도 본인의 그 뼘으로 한뼘 정도 길이로 하게 되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흉관을 하나 둘세개 삽입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술 직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면 흉터가 이거보다는 좀 작죠. 그리고 대복제 정맥은 다리에 있는 정맥인데 이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혈관이 여러 개가 막혀 있을 때는 이 정맥을 이용해서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맥을 띈 다음에 모습이고요. 이제는 이거를 전부 절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둘, 세 군데 정도 해서 혈관을 이 터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상처가 그렇게 뭐 길고 흉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 이식술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동영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흉동맥의 모습이고 내흉동맥을 채취를 한 다음에 좌전횡지라는 왼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뭐 경부고속도로 같은 데다가 이어줬습니다. 아주 여기는 완전히 막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100%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서 철사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스텐트는 불가능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새로 고속도로 저 국도를 만들어 주고 나서 피가 심장으로 아주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이제 하지에 되게 왼쪽을 사용하는데 대복제 정맥을 이용한 관상동맥 이식술인데 한번 보실까요? 큰 동맥 하나 둘세 군데. 이렇게 한 혈관으로 정맥을 하나, 둘, 세 군데 왼쪽에 있는 관상동맥이 이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군데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보시면은 여기가 완전히 폐쇄가 돼 있을 경우에 스텐트를 하지 못할 경우에 그저 막힌 부위 뒤쪽에다가 이렇게 새로 국도를 만들어줘서 피가 원활하게 가게 하기 때문에 이 병변의 종류, 모양, 뭐 심한 정도하고는 상관없이 수술을 할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시술을 할 것이냐, 수술을 할 것이냐, 스텐트를 할 것이냐, 개흉해서 수술을 할 것이냐 하는 경우는 두 개를 보충을 해야 됩니다. 시술을 해서 좋은 경우가 있고 또 수술을 해서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되면 안 되겠죠. 뭐 담당 전문의가 대부분 심장 전문의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하시면 되고 이제 일반적인 원칙은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병변의 길이가 짧고 병변이 복잡하지가 않고 혈관 숫자가 적을 때 나이가 비교적 고령이고 수술의 위험이 뭐 높으니까요. 그럴 때는 시술을 하는 게더 낫겠고 수술 위험도가 높을 때뭐 여러 가지 당뇨, 심부전 뭐 이런 합병증이 있을 경우 나이도 많고 이럴 때는 시술을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러나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병변이 복잡할 때, 혈관의 숫자가 많을 때, 또 시술을 할수 없을 때 수술을 한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과 수술은 뭐 비용이나 입원 기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병변의 종류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